유럽의 최대 규모의 다국적 은행인 HSB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닐 퀸 SSBC CEO는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고객에게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그는 그 비슷한 이유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용 역시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이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성이 부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퀸은 중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. 그는 CBDC가 국제 거래를 촉진하면서 비용의 절감과 또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